반갑습니다. 김용희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11월이 끝났고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2월이 시작이 됐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휴일도 많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 우리가 또 이 국장이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쉬는 날도 많으면서 뭐 이제 12월 중순에 주요한 이슈 FOMC까지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다음 내년을 준비하는 한 달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12월 달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12월 달이 결국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시장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은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눌리느냐, 이러한 이제 이 분기점이 될 만한 게 바로 12월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 시도를 해주다가 오늘 어느 정도 눌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 눌리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줄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그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FOMC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이제 이번 12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은 방향성을 정해줄 만한 분기점이 될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년 또 준비해 둘 만한, 결국에는 방향성에 따라서 또 이제 1월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1월로 넘어가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 이러한 것들을 또 준비하는 포트 재정비 시간을 이번 달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들, 기업군들이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간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뭔가 빅테크 기업들은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러한 기업들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약간 이 3차 산업이나 혹은 이제 제조업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에 도달하면서 무언가 수급이 약간 치고 받는 그러한 이제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은 무언가 고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고점에 도달을 한 상태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증시에서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 비해서 사실 우리 증시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어찌됐든 미증시를 조금 이제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서 역시나 특이점 혹은 이제 이 올라오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딱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구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12월 달에는 이러한 이제 가는 녀석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장세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가는 녀석을 잡을 필요성이 이번 12월 달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12월 달에 이 가는 녀석들을 잡아야지, 강한 종목 가는 녀석을 잡아야지 결국에는 또 우리가 12월 달에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대한 전략, 결국에는 내년을 또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될 텐데 12월 달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서 동시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결국에는 가는 녀석들만 가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요한 부분, 가는 녀석을 우리는 또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과 또 동일할 것 같은데, 이 가는 녀석을 잡는 방법은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또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의 내용은 강한 종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제가 딱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박스권 고점에서의 매매, 박스권 저점에서의 매매,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의 매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박스권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추가적으로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시도를 하는 듯 했지만 오늘은 약간의 매물이 뱉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 고점에서 약간은 이제 저항 구간에 계속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올라가려고 시도는 하고 있죠.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려는 시도 자체는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 약 한 2530선부터 2650선까지 2530부터 2650선까지 저항 라인이 굉장히 두터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줘야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받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결국에는 무언가 힘이 필요하고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 이야기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언급을 드렸었을 겁니다. 어떠한 동력이 필요하느냐.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주 쏠림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주도주가 쉬어가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면서 미국이나 국내 증시나 모두 단기 저항권, 고점이나 혹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매물 구간,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박스권 돌파를 하려면 무언가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슈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OMC까지 딱히 나올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언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 고점에서 개별주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최근에 나왔었던 흐름이었죠. 주도주에서 차익 실현.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잘 올라왔었는데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새롭게 개별주 종목군으로 순환이 계속해서 나오던 부분이 결국에는 저번 주까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이야기였느냐. 그래도 시장이 완전하게 환호한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대감은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슈.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왼쪽으로 가면 이제 비둘기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매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이 매파 쪽에 살짝 이제 껴있는 게 파월 이제 의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거 기준으로 해서 매파, 중립, 그 다음에 비둘기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한 인물이 있었죠. 어떠한 인물이었느냐? 바로 이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7월, 8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고용과 경제 모멘텀이 연준에 더 이상한 여지를 주고 있다. 올해에 25BP 금리 인상을 두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 조정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필요하면 해야 된다. 라고 불과 약 한 3, 4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윌러 이사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냐면 경기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는 이유로 기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매파로 나타나던 매파로 일관하던 인사가 비둘기적인 발언을 아예 해준 거거든요. 시장에서 금리나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발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연준에서 매파였던 인사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윌러 의사가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이제 직접적인 발언을 해준 게 처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추가적인 기대감을 끌어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담 느끼다가 윌러 의사가 긍정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끌어올리는 발언들을 해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러 이사의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발언 자체는 충분히 이제 시장이 뭐 이제 약간 흥분할 만한 환호할 만한 이슈였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국 이 구간을 완전하게 끌어올릴 만큼의 동력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시장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발언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또 발언을 하느냐 이게 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나눌 거고 결국에는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또 나타낼 거기 때문에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틀랜타에서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나서서 이제 발언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까지 파월 의장이 어찌됐든 매파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발언을 했었는데 과연 최근에 물가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연준의 매파 인사였던 윌러 이사까지도 이제 비둘기적으로 이제 돌아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또 이제 2주 뒤에 FOMC 예정되어 있잖아요. 2주 뒤에 이제 FOMC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FOMC에서 금리 동결은 뭐 거의 확정적이죠. 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적이고 시장은 이 부분을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월 의장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 발언이 중요할 겁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연준의 이제 스탠스, 내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년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아니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뉘게 되면 결국에는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또한 나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2주 뒤에 FOMC가 있고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발언을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또 이 다다음 주에 있을 이 FOMC의 결과를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이제 약간의 약세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유도 미국장에서 전체적으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서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이 강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는 이러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릴 만한 이러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윌러 이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현재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주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뭐 이제 내년 한 중순쯤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구나.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남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히려 이제 시장은 더욱더 환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효과적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물가가 아직까지 2%대로 안 내려갔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이 실망감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밤에 오늘 밤에 나올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은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나뉠 거잖아요.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더 매물을 3kg 가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나뉠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강한 종목을 잡아라 라는 거잖아요. 가는 녀석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강한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매물 구간을 삼키는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오는 그림을 봤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도주 종목군들, 그 다음에 개별주 종목군들 모두 다 결국에는 가는 녀석들만 갔습니다. 즉 강한 종목만 계속해서 쭉쭉쭉쭉 상승이 나왔고, 주도주와 개별주 종목군들 모두 다 일괄적으로 다 끌고 가는 그림 자체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에코프로 BM 혹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정도만 강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여전히 바닥을 잡아주는 선에서 시장 반등 나오니까 기술적인 반등만 어느 정도 나오는 수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운데 HPSP 정도만 계속해서 끌고 가는 흐름, 그 다음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 강세 나오는 흐름,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만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은 그냥 그 분위기 따라서 일시적인 상승 정도만 나오는 흐름, 두산 로보틱스만큼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올라가는 와중에도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녀석만 가고 강한 종목만 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시장이 올라가는 와중에 그러한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러한 그림이 어느 정도는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림은 올라갔을 때를 가정을 한 거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올라가면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가는 종목이 끌고 가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러한 이제 실망감을 가질 만한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는 연출이 되는 겁니다. 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주도주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슈 있는 개별주들만 또 순환이 나올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방향성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그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지,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건드릴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1월달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들을 챙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시장은 금리나 기대감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제금리 하락, 뭐 유가 하락, 뭐 물가 둔화,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오는데 그 효과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유지가 되어야지 시장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또 FOMC까지 그 방향성을 유지할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에는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매냐 비둘기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과를 무조건 이제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점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최근에 뭐 매파 인사도 비둘기적으로 이제 좀 전환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파월 의장이 그러리라 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결국에 최근에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결국에는 현재 시장은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을 우리가 잘 건드릴 수 있어야 12월 달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또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종목으로 이야기를 할 때 최근 시장에서 또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군들이 2차전지 반도체 로봇이었기 때문에 2차전지 반도체 로봇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HPSP입니다. HPSP. 자,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HPSP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완전히 이 강한 가장 이제 대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은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로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지금 고점에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물량이 어느 정도 죽었고 그 물량이 죽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약간의 물량이 나오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 흐름을 봤을 때 물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주도주 내에서도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보게 되면 HPSP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HPSP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왔다 갔다 치고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화요일이 될 것 같아요. 화요일에 보게 되면 물량이 갑자기 큰 폭으로 확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거래되었었던 물량 대비해서 큰 거래량이 들어가게 되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모두 뚫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무엇이었냐? 시장은 결국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그러면 HPSP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림이 결국에는 어떠한 그림이에요? 앞선 이 매물 구간을 한 번에 뚫어내는 강한 수급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누군가가 이 단가 대비해서 매력도를 느끼는 이 단가에 수급을 밀어 넣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단가의 매력도를 느끼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모두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올라가기가 훨씬 쉬워진 겁니다. 보게 되면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 마이크론 봤을 때 아직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지 못했고 이 매물을 소화해줄 만큼의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삼켜줄 만큼의 움직임은 나와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HPSP 같은 경우에는 앞선 구간의 매물을 모두 삼켜내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앞선 구간에 매물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약 이 정도 구간의 박스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스권 구간을 한 번에 뚫어내는 이 수급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또 누군가가 매우 큰 매력도를 느끼면서 한 번에 큰 물량을 밀어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단가로부터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힘이 생겼으니까 시장을 이겨내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였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죠. 여전히 앞선 매물 구간에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 자체는 부재한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뭐 이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물 구간에 막혀 있는 그러면서 수급이 제한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차전지 주도주 종목군들은 다 단기 매물대 구간에 막혀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에 어찌됐든 물량이 한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단기 매물이 또 형성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차례 강하게 뚫어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줘야지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매력도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단순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반등 나오는 그러한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접근할 만한 매력도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종목이 쭉 죽어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이 단가에서 큰 거래량을 담으면서 물량을 쓸어 담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매력도를 느껴서 이 단가에 산 거니까 이 단가 이상으로는 당연하게 끌어올리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어느 정도 눌림 구간에 우리가 접근할 만한 매력도가 생겨났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 이제는 무언가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는 움직임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혹은 이제 그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로봇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쭉 조정이 나오다가 저점 구간에서 한 차례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빠져나오는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들어가는 이 수급 대비해서 크게 빠져나오는 물량이 확인이 안 되죠. 오히려 밀어넣는 수급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밀어넣는 수급을 토대로 해서 앞에 매물 구간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쭉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또 교육용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뭐 영어 교육을 1대1로 이제 영어 로봇이 교육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로보로보가 교육용 로봇에 대해서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인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앞선 구간 대비해서 수급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수급이 훨씬 상대적으로 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선 매물을 이겨낼 만큼, 앞선 매물을 삼켜낼 만큼의 수급 상승이 들어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윗꼬리를 그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P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감속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SPG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 바로 갭으로 떠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앞선 구간 대비해서 들어왔었던 물량이 훨씬 약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주들이 상승이 전체적으로 이제 잘 나오고 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주들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는 형성이 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수급을 봤더니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 자체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앞선 구간을 이겨낼 만한 그러면서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자체가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최근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함께 할 정도의 상승은 나왔지만 결국에는 주도주로서
무언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존재로서 활약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들어온 구간을 보게 되면 앞선 수급 대비해서 훨씬 작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선 구간에 이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에는 수급이 적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와버리니까는 또 순식간에 물량이 나와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볼 때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장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고 강한 녀석만 계속 강한 수급 쏠린 현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그러한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할 때 12월 달에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가는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12월 달로 이제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겁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시장의 방향성이 나뉘게 될 텐데 결국 시장의 또 방향성이 나뉠 수 있는 분기점이다 보니까 무언가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잡을 때 반드시 수급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 그러면서 제가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고 있을 때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눈에 띄는 수급들이 저점에서 한 번에 확 유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 대비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수급이 계속해서 위로 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 아, 우리는 이 종목이 정말로 힘이 강력한 종목이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HPSP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고 힘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무언가 이 수급, 거래량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위로 올려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무언가 힘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면서 올라가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이 많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급이 계속해서 부재한 흐름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급이 부족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부족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결국에 제가 하고 많은 이제 로봇주들이 있었잖아요. 하고 많은 이제 로봇주들이 있었는데 제가 로봇주를 이제 이 볼 때 두산 로보틱스를 가장 이제 먼저 추천을 드렸었죠. 11월 1일 날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추천을 드린 이유 저점 구간으로 쭉 향해 가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무언가 이 종목을 좀 치고 올리려는 의도가 있구나. 시장을 이겨내려는 이러한 힘이 확보가 됐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안내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수급 들어가는 거 계속해서 이제 확인이 되니까는 끌고 갔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HP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HPSP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날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HP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안내 드렸었던 구간이 딱 요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HPSP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왜 안내를 드렸었느냐? 결국에는 수급이 타 종목 대비해서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다시 수급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쥐고 갈 만한 그러한 그림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LNF죠. 제가 LNF를 어제 또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에 또 이제 2조 5천억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상당히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하고 많은 2차전지 종목들 중에 지금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왜 LNF를 추천을 드렸을까? 요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2차전지 종목들은 또 이제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약한 2차전지 종목들이 한창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제가 2차전지 종목 이제 들고 오면서 에코프로 이제 이렇게 수익 봤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D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봤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를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할 만한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61선 지지받을 때 뭐 121선 이제 지지받을 때 요때 구간에는 확실하게 조금 수급 들어가는 거 보일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당장에 매수 추가 매수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다리자라는 부분을 좀 많이 안내를 드렸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 이제 2차전지 지금 당장 살 때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또 뭐 발견하셨던 분도 이제 많았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약속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수급이 많이 부재한 상황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하게도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바닥을 잡아주는 선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부재한 모습을 여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예전만큼의 상승이 나오려면 이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선 구간에 이 매물 구간을 삼켜주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할 만한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에코프로, 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모두 다 바닥권에 있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 구간에 막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근할 만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LNF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을 때 있었죠.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을 때 2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수혜를 받게 되면서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구간 수요일 날에 LNF가 이제 이 투자 소식이 나왔었죠. 2조 5천억 정도 이제 대구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양극재 캐파 더 늘리고 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LFP 뭐 그다음 또 음극재 등등 해서 이 2차전지 밸류 체인을 늘려 나간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한 차례 더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선 구간의 매물을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을 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선 구간의 매물을 확인하게 되면 앞선 구간의 매물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LNF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차전지 종목들이 한창 올라갈 때 크게 상승을 못하기는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매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 하락하는 구간에는 결국 이 매물 구간이 형성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이 쌓여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앞선 매물 구간 대비해서 눈에 띄는 수급이 두 차례나 유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어느 정도는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어요? 딱 20만원 구간까지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원 정도 노리고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에 LNF를 새롭게 추천을 드렸었던 거예요. 저는 2차전지 종목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타이밍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로봇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싹 봤어요. 한번 이제 싹 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당장에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PSP, 그 다음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뭐 그 다음에 LNF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쪽에서는 가장 대장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캐파 또한 가장 큰 기업이고
그 외국에서 또 이제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이모 로보틱스보다 대장이 더 어울리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신하기에는 사실 시장이 워낙에 어지러웠었습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으로 우리가 봤을 때 힘이 정말로 들어가고 어떻게 이제 올라갈 만한 구간이 되었을까? 요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될 때 우리는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가 로봇주 중에서 협동 로봇 쪽에서는 가장 강한 기업, 가장 이 실적이 좋은 기업, 가장 캐파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HPSP, 실적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HPSP 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 마이크론도 이번에 실적 다 좋아진다라고 하던데 HPSP 말고 그쪽을 사볼까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급을 추가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림이 약간은 달라졌을 수가 있겠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에서 약간 차익 실현 나오고 물량이 좀 죽어 있는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고점 부딪히고 약간의 물량이 좀 죽어 있는데 그런데 HPSP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움직임이 나오네. 지금 현재 매물 구간 뚫어주면서 물량이 한 번에 확 들어가 버리네. 그러면 이거 힘 받았다라는 건데 이거 수급 받으면서 힘이 생겨버렸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들 뭐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다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아직 매물 구간 너무 막혀 있고 수급도 아직 덜 들어왔는데 에코프로, BM 그나마 가장 괜찮기는 한데 에코프로, BM도 매물대 막혀 있고 수급이 부족한데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죠. 지금 아직까지 매물 구간 마찬가지로 막혀 있고 수급 부족한데 힘이 아직 안 생겼구나. 우리가 요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달리 LNF 같은 경우에 봤더니 매물 구간도 아직 멀리 있어요. 그죠? 매물 구간도 좀 더 윗 구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 대비해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와 줬어요.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와 그다음에 힘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올라가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 주도주 종목군에 속하니까.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될 때에도 훨씬 더 강하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힘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힘이 들어와 있으니까 힘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덜 떨어지고 빠르게 회복되고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승장이었고 가는 종목만 가는 이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결국에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저녁에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방향성을 나눌 거고 그 방향성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는 여전히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비둘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가는 종목을 잘 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2의 두산 로보틱스, 제2의 HPSP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 파월이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이 떨어지는 가운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들을 잡아서 해칭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은 확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매매는 결국에는 가는 종목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2월 달에는 이렇게 내년을 준비하는 매매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녁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과연 최근에 물가 둔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까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지
꼭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다음 주에 시장 방향성을 결정 지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봐서는 FOMC의 이러한 이제 이 결정까지도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장은 확실하게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올라갈 때에는 가는 종목은 더 가는 시장이 연출이 될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혹시나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으니까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은 또 가는 이러한 장세가 연출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는 12월 달에는 가는 종목을 잘 잡으면 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고 대응 전략을 한번 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뭐 파월 의장의 발언만 또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러한 이제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어찌됐든 항상 떨어지면 또 떨어진 만큼 올라오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뭐 8월 달, 9월 달에 워낙에 많이 힘들었었죠. 10월 달까지 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제 11월 달에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시장은 항상 돈 벌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또 유도할 수 있을 그러한 이제 발언으로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에는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